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브랜드죠.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지오 아날로그 프론트엔 부스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오디오의 지오 아날로그 프론트엔 부스트는 소스 오디오 최초 아날로그 이펙터로 네 가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프리앰프 네. 부스트입니다. 지오는 임피던스의 Z, G, 인풋의 I, 아웃풋의 O의 합성어로 모든 사운드를 더 좋게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페달입니다. 지오 페달은 크게 두 개의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20dB까지 가능한 레벨 부스트와 각각 고유의 색깔을 선사하는 네 가지 엄선된 프리앰프 회로를 제공하며, 두 번째로 버퍼지만 버퍼 같지 않은 버퍼의 역할을 합니다. 총 세 가지 다른 캐퍼시턴스를 제공하므로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메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지오는 총 네 가지 개별 프리앰프 회로를 제공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 노브인데요. 낮은 레벨의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는 클린 튜브 앰프와 유사한 성격의 JFET 모드, 과도한 저음역대의 부밍을 커트하고 헤드룸을 더 확보하는 로컷 모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이는 풀텍트릭 EQ 커브를 구현한 스튜디오 모드, 1970년대 초반 에코플렉스의 느낌과 성향을 재창조한 E플렉스 모드가 그것입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톤입니다. 톤 토글 스위치 이쪽에 톤 토글 스위치는 서로 다른 케이블의 길이에서의 상태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라고 하네요. 브라이트 모드는 가장 저용량의 부하와 함께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엄은 이보다 조금 더 부하가 걸리는 방식으로 약 9m 케이블의 길이 상태, 다크는 이보다 더 긴 9m의 8개의 페달이 연결된 정도의 상태를 구현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네. 이상이 소스 오디오 특유의 변태적인 성향이 네,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지오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OP앰프들로부터 다양한 이펙터들에 사용되고 있는 클래식 OP앰프들까지 수많은 테스트 끝에 깨끗한 톤과 다이나믹 레인지, 주파수 응답 및 전체적인 느낌을 위해 버블아웃 OPA 칩을 채용하였습니다. 일단은 어떤 장비냐라고 하면은 프리앰프 부스트 라고 버퍼도 이렇게, 되고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워낙 들어있는 네. 이 기능 자체가 조금 독특해요. 그게 소스 오디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도 이 기능 안에 약간 뭐 생각지 못했던 기능들을 맞습니다. 넣으면서 이게 왜 있지? 라고 할 느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 소스 오디오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기 전에 이 생각하는 이 구상적인 것들이 뭔가 약간 좀 특이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여전히 이번 모델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련됐네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사운드를 더 좋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페달이기 때문에 연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여기 서킷을 선택을 해서 프리앰프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사운드를 들으면서 여기 톤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변화를 주면서 사용을 하면 현장 어떤 현장이든 어떤 스튜디오든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페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운드를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 클린 톤을 먼저 들어보고요. 각 서킷별로 톤 스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톤이고요.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JFET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치면서 느껴요. 완전 팝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팝클린이 쨍해지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네네네. 살아있는 미들레인지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톤 스위치가 브라이트로 가 있는데 다크로 한번. 네. 그러니까 약간 빈티지 재즈네요. 맞습니다. 약간 우리 일반적인 이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생각은 톤손실이 아예 없어야 좋은 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트루 바이패스를 고집하면서도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펙트가 늘어나고 버퍼도 꽂히고 케이블도 좋은 거 쓰고 그게 항상 정답이다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이 소스 오디오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 모드 자체가 여기 톤 스위치 자체가 이펙트 8개를 중간에 껴놓은 톤이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요 이야기를 현영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데 제가 늘 좀 하고 싶었던 이 막 간지럽던 제 개인 채널이 있었으면 뭐 말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펙터를 세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업체분들 아니면 혹은 이제 뭐 그것만 연구하신 이제 공학도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뭐 임피던스 값 제가 하면서 뭐 로우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서 톤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고 뭐 그래서 뭘 써가지고 이거를 뭐 보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깎인 거를 이 뭐 프리로 해가지고 이 날린 EQ대를 다시 살리고 해서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이런 거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톤 손실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톤 좋아했었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본인이 쓰는 이펙터랑 그리고 본인이 쓰는 악기 그리고 앰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있고 가게 맞습니다, 된다면 맞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설의 명기 같은 약간 뭐 형님 같은 경우는 또 머프 좋아하시는데 머프 쓰고 있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TS-10 뭐 808 뭐 저기 DM2 뭐 이런 거 이런 페달 쓰고 있는데 거기서 톤 로스가 안 나기를 기대하고 그거를 보강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톤을 안 쓰겠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거면은 그 빈티지 페달을 쓰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미 지나가면서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톤 로스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자체가 톤인 거예요.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게 톤 손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기타리스트가 다 하이파이 오디오 칩 써가지고서는 모든 그 페달 앞에다가 같은 기타로 다 그 뭐 케이블도 뭐 어떻게 뭐 무슨 저기 뭐 금 녹였님 뭐 은 녹였님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최대한 로스 안 날려고 맞습니다. 할 텐데 불가능 꽂아 쓰는 게 제일 그 로스가 안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면서 그 페달들을 그 특정 페달들이 가지고 있는 로스 뭐 로스라고 하죠. 우리가 왜 그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왜 이펙터 체인을 거치며 기타 다이렉트 앰프 꽂았을 때 소리가 왜 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펙터를 거쳐서 로스 그게 톤이에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톤 로스가 나는 게 저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톤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물론 근데 뭐 말씀드리지만 난 그게 싫어. 그래서 나는 그 깎인 뭐 하이 때 특히 하이가 많이 날아가잖아요. 거기를 메꿀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새로운 톤이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생각한 그런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8개 페달이 지나가는데 9m의 케이블 썼어요. 보통 이게 뭐겠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공연장에서 갔을 때 9m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톤이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로우 컷에서 톤 스위치는 미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이죠. 자, 로우 컷에서 브라이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확실한 건 브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진짜 세션이나 팝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샤하게 잘 나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모드의 다크 한번 네.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소리네요.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브라이트로 가봅니다. 네. 이 페달은 저거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돈 냄새 나는 페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타리스트 세션들끼리 뭐라 해요? 돈 냄새 나는 톤. 돈 냄새 나는 톤이라는 게 뭐냐면 아 진짜 현장에서 쓰면은 좋아할 톤이고 이거가 우리 현업에서 쓰는 톤에서 실패가 없겠다. 근데 뭐 근데 그러면은 야 뭔 소리야? 장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장르들이 있고 기타리스트만 스타일이 다른데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냥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르는 그 몇 개로 딱 집을 수 있는 발라드 뭐 발라드 같은 거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있잖아요. 그런 데서 쓰기에 되게 좋은 맞습니다. 페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업자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페달이 아닐까 지금 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이 다크로 톤을 두고 E 플렉스 네. 따뜻한 소리까지. 네, 또 이런 거 들으면은 또 이게 로파이한 음악 맞습니다. 하는 친구들의 또 감성도 잡아낼 수 있고 이거 진짜 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로파이한 음악도 유행하는데 그러니까 가요도 저 이제 대응하는데 아주 좋고 이렇게 트렌드한 음악 맞습니다. 톤도 지금 그냥 나오네요. 너무 좋은데요? 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모델 지오 모델 자체가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된 최초의 아날로그 이펙터라 말이에요. 기존의 소스 오디오에서 느껴졌던 그 특유의 이 소위 말하는 뽕빌 그죠? 저희가 늘 말하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이 기존의 소스 오디오 이펙터들도 보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연주자가 원하는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페달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소스 오디오의 특유의 뽕삐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소스 오디오에 느끼는 그 톤의 감정들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 예를 들면은 가장 근접한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 POD 녹음 때 이제 그 톤들 있잖아요. 그 정말 디지털스러운 소리들. 근데 그 소리가 하나의 시그니처적인 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럼 그 톤의 약간 좀 대표적인 게 누가 했을까 하면 루카서 같은 톤. 그 약간 그 공간계에서 나는 그 디지털적인 냄새들. 물론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쓰시지만 반대로 스티브 루카서가 어떤
영상 보면 여러분도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뮤직맨 기타 쫙 깔아놓고 어디 스튜디오에서 POD 궁대 하나로만 가지고 앨범 누구 건지 모르지만 세션하는 거였어요. 그 거기서 나오는 그런 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스 오디오가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런 팝 락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가요에서 통념되는 톤의 소스 오디오가 진짜 잘 묻어요. 정말 잘 묻고 아름답게 묻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서 벗어나서 현대적이면서 정말 돈 냄새 나는 페달 소스 오디오 이번에 아까 일 낸 것 같네요. 올라쳤어요. 굉장히 멋있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지오 아날로그 프론트엔 부스트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서 돈 많이 벌자.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 세션 업계 쪽에서도 소스 오디오 팬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연주자들 이제 페달보드도 보면은 소스 오디오 제품들이 꼭 하나 두 개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게 가요톤에 정말 잘 묻는다는 걸 대변하는 건데 이거 아마 다들 관심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프리 단계에서 이런 소리를 내주면 업자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톤 모두 지호 안에 있다. 이 뭐랄까 이 정말 고민하고 자신들의 철학을 잘 녹여낸 페달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고요. 남들의 가지 않는 길 소스 오디오 항상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길은 정말로 탁월했다.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은 페달이고 너무 좋은데 멋진 페달.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예, 높은 점수. 이거는 깔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한번 매장 오셔서 경험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프리, 이제 저희 뭐 버즈에서 취급하는 건 프리 대장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견제 세력. 맞습니다. 견제 세력입니다. 이제 프리즘 부스터. 블룸이라든지. 뭐, 블룸도 이제 부스터, 이제 컴프지만 네? 부스터 개념도 있죠. 그리고 벤슨 프리, 벤슨 프리도 이제 뭐 부스터로도 봐도 되고 프리로 봐도 되고 오버드라이브 봐도 되고 네. 근데 그쪽이 이제 그쪽 영역이 있다면 이거는 와 뭐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지금 굉장한 프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